본인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지금 직장의 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직장이든 내 사업 장사든 네. 이는 지금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동서남북으로 문이 현재로서는 다 막혀 있다. 네. 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 아무리 재주가 있고 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네. 부르는 곳 하나 없다. 네. 가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진다. 네. 맞아요. 아, 어서 답답하겠다. 이게 네. 본인의 조상이 누가 돌아가셔서 편치 못하고 조상의 네.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 네. 본인의 사주 흐름이 네. 지금 이 나이에 너무 막혀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네, 네, 네. 하지만 올해 신축년이 넘어오고 나면 네. 여기저기서 한 군데, 두 군데씩 네. 우리 이름을 부르고 다닐 거다. 아, 21년 지나서요? 네. 그러니까는 올 신축년 양력으로 말씀드리면 한 12월부터 거의 뭐 내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까지는 내 아무리 뛰어도 네. 뭘 할 수가 없어요. 손발이 다 묶인 격이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 실력을 갈고 닦고 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가 넘어가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또 문이 다 거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쭉 뻗어나가니까 크게 일적인 부분, 지금 당장은 그게 제일 고민이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앞으로 일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올해가 넘어가고 나면 내년 수준부터는 괜찮아진다는 말이 네. 나오니까 네. 걱정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네. 본인이 사가 붙어야 돼요. 30대는 결혼 운이 없다. 40이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득해요? 하지만 자손은 하나가 있다. 자손은 하나가 있어요. 남들보다는 조금 늦어요. 내가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고 네.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도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네. 내 가정을 꾸리고 내만의 가정을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하는 것도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 그래도 이렇게 장씨 집안으로 이렇게 보면 신의 가중이 분명하지만 네. 이렇게 조상이 이렇게 조금 막 바람이 불고 신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네. 본인의 뭐 우리가 이렇게 신을 받을 사람들 전에 막 아무것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이런 거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점을 보러 가면 네. 신의 기운이 많고 네.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네. 이런 호불호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특히 이거는 무당 선생님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 외형상으로 얼굴 생김새를 봐도 있잖아요. 네. 생김새 딱 무당 얼굴이에요. 맞아요. 네? 무슨 맞아요. 말인가 알겠죠. 네. 저 너무 흔한 우리가 이렇게 굿당에서 볼 수 있는 네. 기도터에서 볼 수 있는 네. 너무 흔한 얼굴이다. 무당 얼굴이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연금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네. 본인 보고 무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선생님들이 연금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네. 그만한 신의 줄력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외형상 너무 이렇게 우리 쪽하고 일치한 외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혀 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길이 막힌 건 전혀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절대 아닌 것 같고 네. 하지만 본인도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이 조상님 전에 신령님 전에 공을 드리고 이렇게 네. 빌고 살아오듯이 본인도 네. 이렇게 조상들을 빌고 사셔야 되는 가중의 자손은 맞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은 일은 안 하고 이런 시간이 많으니까 네. 가까운 절이든 이런 데 가서 많이 본인을 네. 빌고 이렇게 사시면 네. 괜찮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고 해서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혼을 안 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혼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40대 넘어가서 결혼을 해서 일부 종사는 해나간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행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집안에 지금 급상문이 상문이 들어왔거나 네. 이렇게 뭐가 집안에 누가 곧 돌아가실 분이 계신다거나 그런 건 안 보이니 네. 부모자에 대해서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 다행이다. 궁금한 거는요? 근데 선생님 제가 네. 원래 하던 일을 네. 못 하게 돼서 네. 건강상 문제 때문에 네.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본인은 또 기술을 저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술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나 네네네네. 아니면 공방이나 꽃꽂이나 네. 이런 거를 올해 신축년에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 예. 네, 그런 거. 조금은 뭐 밋밋하기보다는 네. 본인이 재주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재주를 갖고 있는 거를 몸이 아파서 써먹지를 못하면 네. 다른 기술을 또 배워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프리랜서라든지 네. 내 영업사업, 내 장사를 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배워서 나가시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랑 네. 제과제빵 자격증을 해보고 싶어서 네, 그거 두 개 네. 하셔도 아, 돼요. 네. 그거 두 개 하셔서 올해는 그거를 따고 네. 그러면 이제 올 연말이나 돼서 네. 내년 초나 돼서 네. 그런 계획 통해 취업을 해서 조금 일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결혼 시기하고 맞물리는 시점에 네. 내 가게, 내 네. 문서를 잡아갖고 하시면 본인은 괜찮다. 그럼 이제 고생 끝났나요? 네? 고생 끝났나요? 고생이 끝나기보다는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이게 또 끝나면 또 이게 또 걱정이 들고 이게 그러면 사람이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손발을 쓸 수 있는데 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격은 네. 오진 않는다. 아니 지금까지 고생을 너무 많았어. 우리 줄력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다 갈라니까 그만한 고력이 따르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는 또 신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이걸 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유 그냥 신 받고 말아보자 신을 받으면 뭐 그냥 가만 앉아서 점을 보면 사람들이 점사비도 갖고 오고 뭐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넘쳐나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뭘 탁 하나를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탁 밀고 나가는 그는 그런 게 없으면 네. 정말 나중에는 나이가 40대 들어서는 네네.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니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길을 가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보이고 뭐가 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계속 막 뭐 보이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어디 끌고 댕기면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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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되고 할머니 안 보이나 안 보이나 뭐 안 보이는 할머니도 보여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네. 본인은 중심만 잡고 가시면 네. 그래도 공덕줄이 내려오면서 끊겼다고 말은 나오나 네, 아직까지 네. 바람이 불거나 너무 힘들고 자손들을 괴롭히고 뭐가 안 되게끔 이 길을 만들려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된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어중간한 사주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네네.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강인한 인내심과 진짜 내가 탁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거의 막 한 구분능선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그쪽으로 취미를 붙여서 그걸 좀 배우고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고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오래 사니까.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